삼성교통 사태의 주요 쟁점은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로부터 용역을 받은 업체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의 기준은 표준 운송 원가입니다. 표준 운송 원가는 시내버스 한 대를 하루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결국 삼성교통 사태의 핵심은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로부터 용역을 받은 업체는 이에 대해 판단 불가로 결론 지었습니다. 표준하고 실적이 차이 난다 해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일부 시의원들은 이럴 거면 용역을 왜 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적정성 검토를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다 하면 도대체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나 저희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용역 보고서 자체가 오류투성이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모 업체 관리직 6명의 연간 임금이 1억 2천여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보고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산교통 관리직한테 1인당 1억 2,500만 원을 줬다라고 허위의 숫자가 올라오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받을 수 없는 자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도드라진 건 기존 주장의 대립뿐이었습니다. 네 개 회사가 똑같은 월급을 똑같은 돈을 줬는데 세 개 회사는 그럭저럭 살았고 하나는 마이너스 7억이 됐으니까 진주시에서 돈을 더 내놔라. 진주시원이 이 문제가 이름을 잘못된 걸 잡아야 되지. 이 같은 상황은 시의회 시내버스 특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시의회 특위가 판단 불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시내버스 문제를 어떻게 어디까지 접근할지 용역 결과는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